뭔가 저희는 이제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습니다. 두통에 시달리는 중.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우리 너무 어제까지 일상을 살다가 급하게 넘어와서 맞아. 몸이 무리한 것 같아. 약간 쉬다가 온 게 아니잖아. 맞아. 도착하자마자 소화제를 먹습니다. 소화제 두 번. 오늘도 권아유는 소화제를 케이우 기원할게. 소화제 좀 우리는 뭐 아닌가? 이거 우리는 돌아서 더 가야 돼. 아 그래? 예쁜데? 진짜 얼마만에 오는 거야? 완벽해. 어, 안 강가뷰잖아 우리. 기억나지? 우와, 뭐야? 와, 너무 좋은데? 오늘 첫째 날은 롯데호텔에서 묵습니다. 호치민에서 1박하고 내일은 무인회로 넘어갈 건데 호치민에서는 롯데호텔에 묵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호텔 되게 깔끔하고 직원도 너무너무 친절하고 좋아요. 제 뒤에 리버뷰 보이죠? 리버뷰도 기대 안 했는데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씻고 준비하고 저녁을 먹으러 갈 겁니다. 인천에서 호치민까지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생각보다 비행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졌어요. 호치민 날씨는 지금 완전 서울의 한여름 날씨입니다. 한국에 여름이 오기 전에 여름을 미리 체험하고 가는 느낌이에요. 이번 여행의 약간 컨셉은 힐링 여행이에요. 사실 제가 대학원 입시할 때는 코로나여서 해외여행을 못 갔고 대학원 다니면서 바쁘니까 해외여행 못 갔고 대학원 졸업하면서도 그때 너무 지쳐가지고 뭔가 여행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도 여행을 못 가가지고 지금 거의 한 3년 만에 여행을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3월 말부터 정말 좀 푹 쉬고 있거든요. 지금 한 3주 정도 쉬었는데 굉장히 많이 재충전이 됐고 이 여행을 약간 이 쉼의 클라이맥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끝나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일상으로 돌아가 보려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약간 재충전 힐링 여행입니다. 여러분은 여행 스타일이 어떻게 되세요? 유명한 관광 명소를 다 돌아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좀 쉬면서 느긋하게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좀 쉼을 좋아하는 거. 약간 여유로운 시간? 꼭 모든 유명한 관광 명소를 다 갈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근데 이런 여행 스타일이 또 맞는 친구랑 와야 되잖아요? 저는 저랑 아주 잘 맞는 대학 동기 언니랑 이번에 같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 적절하게 둘 다 딱 지금 나에게 좀 여행이 필요한 시기다 라는 판단을 하게 돼가지고 같이 오게 돼서 너무 좋아요. 사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일정 맞는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호텔 오는 길에 오토바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들 완전 운전 고수예요. 오토바이가 엄청 빨리 다니는데 차도 엄청 빨리 다녀요.
근데 안 부딪혀. 차선도 잘 안 지켜. 기사님은 사람이 막 튀어나와도 놀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어머, 나 아이라인을 안 가져왔네.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나갑니다. 어! 언니 여기 수영장 보인다. 우리의 커플룩을 한번 보여줄게. 아 진짜? 다들 네일을 하고 있네. 아 여기네. 가봐. 지금이 날씨가 좋은가? 아 여기네. 네일 올 이것이 바로 네일 올 카페입니다. 여기 너무 예쁜데? 밤에도 예쁘긴 하다 그냥. 완전 유럽 아니냐농. 와우. 아, 좀 적응한 것 같아요. 이 정신없음에? 이 오토바이. 네. 피하는 능력. 이야. 멀지 않아. 더 가까이 가자. 아, 언니 이거 봐봐. 새콤 새우. 아 새우만? 응. 그럼 약간 새우탕 맛인가 보다. 그래서. 저희는 베트남 편의점에서 산 바나나 아이스크림을 먹어보겠습니다. 어 별로 안 녹았어 다행히. 응. 안 녹았어. 이게 뭐야? 너츠가 있는데? 바나나에 코코넛이 위에 뿌려져 있어. 이게 코코넛이네. 안에가 바나나다. 진짜 바나나. 미끄덩하는 게. 근데 안에 진짜 생바나나인가 봐. 그런 것 같아. 베트남은 약간 밤에서 좀 되게 활발해서 아까 엄청 많이 앉아있었어. 그래. 여기 약간 다들 놀러와서 그런가 봐. 어, 근데 다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어, 그래? 응. 근데 베트남 사람들한테도 여기가 혹시 휴양지야? 부산도 가면은 바닷가에 사람들 다 카페 그 노상 앉아있고
그런 느낌인가? 다 먹나? 아니 언니 나 지금 이만큼 먹었는데 언니 줘봐. 여기 한번 보여줘. 지금 내가 이만큼 먹을 동안 이 소식좌 지금 고발합니다. 왜냐면 난 이런 땅콩이 싫어. 나 땅콩 안 먹고 싶어서? 어. 땅콩 여기서? 그래도 싫어. 그냥 난 체험해본 걸로 만족. 그래 버려 그거. 쓰레기통이다. 벌 받을까? 아니. 가서 다. 나 진짜 다 먹었지? 그래 너 잘 났다. 너 그래. 이따 쉬려면 너 다 먹어야 된다. 다 먹을 자신 없지? 언니 아이스크림은 물이거든? 물로 무슨 배가 차나? 넌 배가 차. 저희는 야식으로 먹을 신라면을 샀고요. 마일로. 마일로도 마셔야 되네, 맞네. 언니가 안 찬다 했지? 언니가 싱가포르에서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을 보냈을 때 막 먹었다는 마일로를 맛보기로 했고요. 이거는 모래사막에서 혹시나 필요할까봐. 그리고 길에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다 이걸 쓰고 있길래 혹시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사봤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 하지? 쿨 물티슈. 이거는 물티슈. 이거는 풀취할 때 먹을 젤리. 이거는 춤추할 때 먹을 마일로 너겟. 어. 그리고 풀취할 때 먹을 거 이것도 샀습니다. 감자칩. 신라면 뭐 지금 안 먹을까? 좀 누워있다 먹고. 너 지금 안 먹으면 너 100% 안 먹는다에 한 표. 아 먹을게 진짜. 내 소중한 한 표를 꼭. 소중한. 전 잠깐 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차게 말해. 우와. 언니 나 왜 이렇게 행복하냐? 지금 약간 도파민? 언니,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러면 너의 컵라면 스킬을 내가 한번. 컵라면도 스킬이 있나? 이것도 못하면 이랬는데 갑자기 한강라면 등장이요. 언니 것만 물 많이 넣어야지. 바꿔야지. 이거 쿨이었는데 핫되겠다. 이거 우리 준비하는데 오늘처럼 진짜 빠르게 해도 1시간? 1시간 걸렸죠. 내일도 1시간? 왜냐면 어차피 차 타고 3시간 가잖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되는데? 전분 라면 좋아합니다. 나 꼬들면 안 좋아. 철푸덕철푸덕 하는 면 좋아해. 그거 봤어? 짱군의 집 대출 그거 끝났다는 이야기? 어? 그거? 1996년 기준 그 주택 대출이 32년인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몇 주 전에 브런치를 먹으러 갑니다. 저희는 시푸드 스파게티랑 프렌치 토스트랑 오믈렛을 시켰습니다.
이상한 느낌. 이상한. 영어로 써 있을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잠깐만. 이렇게 뭔가 웰컴 푸드와 드링크도 주셨어. 칸두티? 계피맛. 계피 안 좋아해? 이거만 먹어. 먹는 거 맞지? 이건 맛있다. 코코넛. 여기 야외 수영장이 너무 예뻐요, 진짜. 이 나무 문마저 감각적이야. 용과도 있어.